오, 이 렉은 대체 뭐죠? 오! 등 뒤를 조심하시지! 야, 이거 대체? 나렉 걸려서 뭐 되질 않는다! 와, 진짜 단거 숨기기 없었으면은. 아니, 근데 일단은 한번 템을 봅시다. 아이고, 딱 노조 세트 입고 계시고, 특성 화상 찍으셨고, 만렙이고요. 황후 있고, 불정 있고.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은 이게 효율이 나오는 건가? 좀 의문이네. 오 마이 갓! 야, 렉 걸려! 나 멈췄어! 아무도 내게 숨지 못한다. 뒤를 조심하시지. 아무도 내게 숨지 못한다. 뒤를 조심하시지. 이거 대체 이거 클릭 어떻게 해요? 아니! 야, 내꺼, 내꺼! 아, 내꺼! 한 마리만 줘! 아이씨. 잠깐만, 아, 야! 어? 와, 클릭했다. 4,966? 아, 잠깐만요. 사고류류? 야, 이거 진짜 직업만 있으면. 사고류류 뭔데, 이거? 뭐 없나? 불의 진퍼? 뭐지? 뭐 있을까? 이 상태에서 돈 벌만한 거. 근데 이번 형수의 혼 캐는 게 질렸대. 야, 근데 효과음이 되게 좋아 보인다. 아, 신권은 두부대 그냥 나오지. 왜냐면 황후랑 불정령 있는데. 야, 검은 서장이 한 1,500이면 몰라도 이거 매물도 좀 많이 물려있는 편이고 이거 별로인 것 같은데. 검창병 안 돼, 이거. 검창병 힘들고. 광풍화 별로야. 자, 여기도 설마 사람 맞나? 어? 사람 없다. 그냥 차라리 저렇게 보기적거리느니 여기가 나아. 그냥 클릭이 되는 게 나아. 아, 5천 뭔데? 진짜. 아니, 개 짜증나네. 야, 내전 주로 먹어. 어차피 직원 레벨 안 중요하잖아요. 야, 그냥, 어떻게, 아,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. 이분이 계획차도 만렙이 아니야. 심지어. 야, 이렇게 하면 된다. 이렇게 하면 된다. 막사를 그냥 다 내공이 쳐먹으면 돼요. 이게 한 부대는 내공이 처먹는데, 다른 한 부대는 깔끔히 잡히니까, 그냥 이대로 하자. 이거. 아, 내공은 상관없지. 파티하면은 파티렉 때문에, 제대로 이게 방수 체크가 안 돼. 야, 몇 남았어? 아, 180? 여러분, 뭐 없어요? 좀싼 거? 의복 있어. 이거 다 최대한 한 거야, 최대한. 꼬망 힘 100짜리요? 없어. 토토씨, 여기 돈 돼요. 여기가 돈이 안 된다는 게 누가 그래? 여기 돈 돼. 여기 심정에다가 기본 상자도 좋은데 무슨 소리야. 대신 나는 찌꺼기가 존나 많이 남잖아. 이 정도 쿨템이면 된다니까. 왜 저래 진짜. 클릭 전쟁 때문에 피해서 하는 건데. 돈 받고 난 제... 아니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세요, 님들? 제 진로 상담이 이게 틀린 거예요? 아니 뭐가 틀렸는데? 연못거북이가 뭐 어때서? 너 해봤어? 연못거북이? 아, 연못거북이 해보지도 않았으면서?
곰창병 되기는 되는데? 아 근데 아! 아 뭐야 왜 두 번째 부대가 왜 딜이 모자라지? 허야 니가 말해봐 너. 야 이 새끼야 허 너가 말해보세요. 자 너 뭐 무슨 근거로 그런 말 하는 거야? 나 근거 있어. 나 연못거북이 돈 된다는 거 나 작년에 한 것도 있어. 너 무슨 근거로 지금 그런 말 하는 거냐고. 말해봐. 연못거북이 뭐가 안 좋냐고. 나는 10시간 상세 측정했는데? 한방컷 한방컷인데 뭐가 문제인데? 가인이 더 벌린다고요? 야 가인을 잡으라고? 진짜 지랄났다 지랄났어. 야 차라리 철개리를 잡으라 해라. 그니까 아니 이게 왜 자꾸 풍속성 사냥터를 추천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님들이 말하는 풍속성이 자 가인 그래 뭐 백액 그 다음에 신정 거미 신정 코브라 이게 풍속성이잖아. 근데 여기서 뭐 지국이 얘네를 잡으면 뭐 상제가 뭐 플러스 되니까? X 그렇다고 뭐 로또 아이템 뭐 레어가 있나? X 그럼 갈 이유가 없죠. 여기는 다 레벨업용 사냥터예요. 그냥 거쳐가는. 그러면 이제 뇌속성 자 산미호 그 다음에 태진. 아 좋지 얘 잡을 수 있으면. 근데 지금 클릭전쟁이 너무 심해요. 화석성 자 오몬이랑 검창병 여기도 안정적인 상제에 이제 다 상제 경험치 다 좋은데 한 방이 안 나. 오문은 사람 개 많아. 자 남은 거 연못거북이 나가 그 다음에 무속성 수미산 그 연못거북이는 상제 나쁘지 않아. 거기 이제 로또 심정 심정 로또 있어. 나가는 좀 그래. 나가는 이거 여기 상대가 좀 그렇고. 그러니까 지국은 저스펙으로도 타속성을 가는 애예요. 아 끈도나 가자고요? 그래 그럼 끈도 흉원이 비싸가지고 아 이거야 잘 잡지. 야 근데 야 창피하게 야 지국 단거라 그때라 이거 아유. 뭐지? 도쿠가와? 허준? 개발석에 두성은 누구? 와 이거는 정말 신박하다. 심지어 짜포선? 수라오리딘도 어디서 왔어? 와 야 이건 뭐야! 아니 근데 왜 이딴 걸 데리고 다녀요? 여기 패시브 레벨 키워야지. 야, 각성 나시한테 언제 한 거야 이거? 최신 캐릭인데. 자 정리를 해봅시다. 일단은 뭐 필요한 장소는 다 있는데 초선의 정체. 초선은 왜? 그 다음에 일본에 온 이유 노부츠나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기린이 아직 전혀 성장하지 못했는데 전설 장소 먼저 하는 이유? 어디서 이거를 보고서. 그리고 이제 짜포선은 왜 끼신 건지 이거 물의 정형 레벨 보니까 거의 사냥은 건드리지도 않고 그 와중에 보주는 다 있어. 야 진짜 이거 미스테리하다. 미스테리한 게 이 5강까지는 다 있었고 나는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레벨링이에요. 레벨링해서 빨리빨리 전설 합쳐버리기. 아 근데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야? 뭐 하고 싶은 거야 이거 대체 이 계정은
뭐 기린을 키우시고 싶은 거야? 아니면 장소 컬렉션을 키우고 싶은 거야? 뭐 이게 그 일단 큰 목적이 있어야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텐데 목적이 없어요. 이거는 진짜 그냥 진짜 생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분은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환상인 것 같습니다. 그 이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게 두는 게 어떨까요? 어차피 제가 말씀을 해드려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막 십수일반 와 십수일반 봐 십수일반 한 번에 오 오르는데 이분 다섯 번이나 드셨네 귀소를. 그래 하던 대로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? 아니 팔 부러진 대로 난 이렇게 사는 게 편해 하면은 우리가 뭐라 할 권리는 없잖아. 법으로 뭐 환자를 꼭 병원에 안치시켜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팔 부러진 대로 그냥 살고 싶다는데 뭐 굳이 이걸 우리가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나. 그냥 어떤 식으로든 아니 그냥 담원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? 일단 하게 둬 하게 두고 이거 방법이 없어요. 왜냐면은 이분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어차피 이 사냥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. 일단은 녹이 뿌리지만 기린도 있고 설마 이분 도핑도 안 하시나? 도핑은 당연히 하시네요. 기린도 있으시고 강대공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식으로든 사냥은 할 수 있어요. 무서운 거는 이분이 지금 게임을 재밌게 하고 있어. 혹시 재미가 없으신가요? 게임이? 아 게임이 재밌어요. 님들 우리 그냥 이렇게 사시는 분이 강요하지 맙시다. 진로 상담 또 해드릴게요. 공짜로 해드릴게요. 대신 게임이 지루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느낄 때 오세요. 제가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. 정성껏. 지금은 게임 그냥 즐기게 두세요. 이분이 진정한 거상이야. 틀에 박히지 않는 자유분방한 마인드. 아유, 봉자님 정말 감사합니다.